아, 무서워 죽겠다. 아, 그 무섭냐. 갑자기 소름이 쫙쫙 돋냐. 아, 이게 혼자라는 느낌이 드네. 아, 저기 있다. 아, 씨, 저기 있다. 지나가겠습니다. 뭐야? 뭐야, 씨. 저문 닫죠. 자, 갑니다. 입니다. 안 보여. 워낙 멀리 있어서 보입니까 이거? 자, 여기는 원래 이제 물공장으로 지어지려고 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 여기를 물공장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물공장이랑, 저 뭐냐, 이거는 폐모텔로 지으려고 했는데, 폐모텔을 안 짓고 그대로 방치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 보시면 알겠지만, 까시넝쿨이에요, 까시넝쿨. 다 까시넝쿨입니다. 뭔 십자가 표시야?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들렸다 갈게요. 웬 십자가야? 이거 못 봤는데? 뭐야? 아, 낮에는 보인다고 올라갔지만 진짜 저녁 되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뭐야, 어디야? 아, 일로 가야 되네. 이길 따라서 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입구서부터 저기 입구까지 다 온통 가시 넝쿨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올라가요, 이거는. 철갑옷을 입고 가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계곡물이 지금 보면 다 말라있죠. 근데 조금 가면은 물길이 있다. 아, 무서워 죽겠다. 아, 그 무섭냐. 갑자기 소름이 쫙쫙 돋냐. 아, 이게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후레쉬가 두 개 있는데도 너무 어둡다. 아까부터 저 밑에서 붙어 있는 얘가 있어가지고. 이게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아까부터. 뒤에 따라오면서 지금 느낌이 진짜 이상해요. 이게 방치가 된지 30년 가까이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마을 사람에 의하면 30년 정도 됐다고. 예. 자,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보여요. 여기서부터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없던 물줄기가 여기 있으니까 물줄기가 보여, 지금. 따가라, 씨. 아, 따가라.
저기 있다. 아씨, 저기 있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오늘. 아, 오늘 빡세겠다. 진짜 빡세겠다. 여기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이 보여요, 지금. 내가 사람이랑 귀신이랑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리지어 다니고 있는 귀신들도 있거든요. 근데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까진 좋아. 근데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막 장난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일단 안에 가겠습니다. 와, 가시 진짜 가는 데마다 다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깜짝아, 진짜 겁나 깜짝 놀랐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자, 여기는 폐 모텔로 지어질 건물이었는데, 부도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하. 아니, 그냥 보면 1층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로지 초록불로만 하겠습니다, 여기. 최대한 밝게 해가지고, 초록불로 밝게 해가지고, 예, 오로지 초록불로만 끝낼게요. 뭐야? 아, 사람 소리 들려. 여기 사람 손 전혀 1도 안 탔어. 지금 보니까 애들이 진짜 내가 궁금한가 계속 주위를 왔다 갔다 왔다 계속해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보여 지금. 대충만 봐도 지금 5명. 내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5명 보여, 벌써 봤어. 아니, 뭐야. 아, 자꾸 이상한, 엄마, 씨. 아, 깜짝아, 씨. 꺼져. 꺼져, 이씨. 나 성격 들어, 새끼야. 머리통 깨, 머리통 깨기 전에, 이씨, 썩을 새끼. 아, 저기 앞에 있다. 새끼 움직인다, 씨. 몸을 꺾는다, 이 미친놈, 저. 아씨, 파핀을 하는데? 오늘 그 파핀을.
겁나 살벌하게 생겼네, 썩을. 아니, 왜 자꾸 이상한. 아, 맞다, 저기 두 명. 아, 저 창문 쪽 끝을 보면 두명 있어요. 두명서 있어요. 저기. 아, 자꾸 사람 소리 들려. 여자애들 막 자꾸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계속? 이거 근데 명확하게 들리는데, 멀리서 들려가지고 잘안 들리는 거 있죠? 말은 하는데. 애기도 있다, 애기도. 방금 전에 여기 애기 지나갔어. 키 요만하니. 이 정도면 한 6살? 7살? 딱 요만. 뭐야? 애기가 여기 왜 있냐, 근데? 뭐야? 아, 자꾸 이상한 소리가. 아, 뭐 떨어지는 소리 났어. 뭐 떨어지는 소리. 어디서. 뭐야? 아,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 끌리는 소리도 들리고. 아, 이게 조그만 소리에도 내가 지금 말을 되게 작게 하는데도. 아, 계속 소리 나네. 뭐야? 와씨, 완전 무서운 애 있다. 와씨, 생긴 거 겁나 무섭게 생긴 애 있다. 뻘개가지고 씨. 한때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저문 닫죠. 저 분명히 문 열. 뭐야? 여긴 바람이 안 부는데 지금 어떻게 문이 닫죠?
누구야? 누구야? 바람 1도 안 불는데. 여기는 막혀있는 데라서 바람이 안 불거든요? 근데 왜 문. 뭔 소리야, 씨! 아, 깜짝아, 진짜로. 아, 바람이. 보여주고 싶다. 진짜 산에 둘러싸여 있거든? 하나도 안 보이네, 근데. 와, 너무 어두우니까 하나도 안 보인다. 삼신님, 아, 산신님, 감사합니다. 갈게요. 기도원 같다, 약간. 여기 산세 엄청 좋거든요? 폐모텔이라고 하기에는, 모텔을 지으려고 하기에는 구조가 조금 이상하고, 병원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병원이라면 입원실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입원실 같이 생긴 게 없잖아, 지금. 안녕히 계세요.